범죄와의 전쟁, 뭐 내부자들, 남산의 부장들, 뭐 킹덤 아신전, 수리남을 촬영한 고락선이라고 합니다. 바람난 가족이란 작품으로 처음 조명 감독을 데뷔했고, 그 윤종빈 감독의 비스트 보이즈라는 작품으로 촬영 감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냐에 따라서 화면 포맷이나 뭐 그 작품이 나아갈 방향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질이나 렌즈 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죠. 보호자라는 작품 같은 경우 정성 감독님이 뭐 주연하고 감독하신 작품인데, 과거에 이제 조직 생활을 하다가 뭐 감옥에서 나와서 현재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남자 이야기인데, 약간 과거에 이렇게 얽매인 느낌이 많아서, 그래서 약간 레트로한 느낌? 그때 당시에 이게 데모로 이제 원코팅 렌즈가 나왔다고 그래서 테스트 해보고, 좀 빗번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보호자라는 작품을 처음 하게 됐고, 되게 묘한 느낌을 줬어요. 일단 장점은 저는 하레이션하고 언커팅되어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빛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먹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오는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또 사극을 찍는다면은 또 한번 다시 사용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국내하고 그 해외 컬러감이나 이제 그런 건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남미나 이런 빛이 되게 풍부하고 컬러감이나 이런 게 되게 에너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옐로우나 약간 레드의 좀 강한 햇살의 느낌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색보정을 잡아서 국내 분량이랑 이제 해외 분량의 톤이 조금 일치됐던 것 같고, 뭐 두 시퀀스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 시퀀스는 일단 밀림에서 거래를 하다가 이제 그 브라질 국경 수비에서 걸려서 거기서 이제 액션을 하고 그 장면이 좀 기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는 뭐 오후에 이제 그 변기태 뭐 장첸 쪽하고 이제 액션 시퀀스 뭐 계단이나 뭐 공장지대에서 싸움하고 하는 것들이 좀 나름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생각이 듭니다. 아, 저는 일단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일단 뭐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되게 만족감이 높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품을 뭐 저 혼자 만드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 촬영 감독으로서 하는 역할 자체가 이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뭐 화면 사이즈나 라이팅이나 뭐 작품마다 새롭게 생각해서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이제 대단히 재밌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최근에 뭐 허진호 감독님 더 디너라는 작품을 했고, 뭐 그리고 지금은 약간 시리즈물을 할 것 같은데, 약간 스릴러 느낌의 드라마인데, 이제 언제 나올지는 이제 아직 보호자라는 작품도 아직 나오질 않아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